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티몬과 품바 아시나요? 이 유튜브 여기 말고요.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돼지랑 그리고 미어캣이 조화롭게 나무에 있는 벌레들도 찾아다가 꺼내서 먹고 그러는데 실사판 아 아닙니다. 긴 말 안 할게요. 바로 올라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기릿. 야 여기 오면은 볼 게 엄청 많거든요. 자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와 여기 그린붓이 있다. 오 요거는 바로 레드아이 트리프로. 무튼 여기에는 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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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와 뭐야. 와 아, 귀여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왔어? 와 그때 왔을 때 이 친구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와 돼지야. 와 돼지 많이 컸다잉. 야 돼지야 많이 컸네. 어? 야 거긴 안 됐는데? 들어가. 아 지금 우채원 배달하신 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지금 이 누룽이가 나가려고 하네요. 누룽아! 누룽아! 아 귀여워. 뭐야? 너 우리 집 가자는 거 뭐야? 너 왜 나한테 와? 아이고 귀여워.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티몬과 품바의 실사판은 바로 누룽이와 돼지입니다. 아 진짜 맞아요 여러분. 미어캣이랑 미니 돼지. 그냥 신경을 제가 워낙 순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로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각자 여기 돗자리 깔고 가끔씩 누워있거든요. 얘네 안고. 아 그래요? 서로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질투하더라고요 서로. 아 그 질투는 해요? 네.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둘이 친근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네요 그냥. 싸움을 안 하네요 그냥. 뭐야? 닫아버리는데요? 뭐야 이거? 와 지금 보셨어요? 지금 누룽이 나오지 말라고 문 닫아버린 거? 근데 누룽이 그냥 나와버렸죠? 누룽아 껌 먹자. 누룽아 너 뭐하고 있어? 너 봐봐. 누룽아 일라. 옳지. 떡파거든요. 아 오 잘 먹는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애들이 이제 사이좋게 먹고 있는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돼지 친구도 우리 돼지 친구가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에 반면에 이 미어캣 친구를 이제 좀 시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싸우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오케이. 돼지가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오우 와 힘이 엄청나다. 뭐 엄청 딱딱한 건데 그냥 뽀각 잘 먹네. 지금 전에는 돼지가 지금 크기에 반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두 배 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아, 야 잠깐만. 그거 찍어드릴까요? 아니 괜찮지. 야 누룽아. 누룽아. 야 너 이거 열면 코딱지 나와. 코딱지 논란 좀 있겠는 걸? 와 근데 지금 돼지야. 너 쩝쩝 소리 내면 혼나는데? 지금 소리 들려보세요 여러분. 잡아줄게 삼촌이. 물어봐. 우리 돼지 미니 돼지 ASMR. 어이구 열심히도 먹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여러분 진짜 돼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정면으로 보면은 눈도 이쁘고 엉덩이도 이쁘고 다리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아이고 우와 힘 장난 아니야. 근데 이때 누룽이는? 네 저런데 막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누르고 있는데 원래 미역의 성향이에요. 말 안 들음. 근데 누룽이는 그거 네. 좋아하지 않아요? 미러미랑 귀뚜라미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오 방금 뭐 주신 거예요? 저거 수제 쿠키요. 아 쿠키도 먹어요? 누룽아 아 누룽이 몇 살이에요? 지금 두 살 됐어요. 아 지금 두 살 됐어요? 네. 아 저 진짜 애긴 줄 알았는데. 돼지는 이제 아직 한 살도 안 됐고. 아이고 돼지 오늘 빼 받았네. 많이 먹어. 아이고. 야 난리 났어. 이제 보면은 돼지는 전체적으로 밥그릇을 아예 그냥 통째로 먹고 이제 누룽이는 땅에 떨어진 거 약간 장난치면서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야 너무 다 떨어뜨린다 야. 근데 이제 미어캣이랑 고양이 키우는 진짜 유튜버 티몬과 품바님 집에 가서도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미어캣이 대체적으로 다른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조화롭게 잘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 너 먹는 거야? 아니면 땅 파는 거야?
별로 먹는 거에 관심 없구만. 너 땅 파는 거구만. 야, 안 먹는데요? 야, 안 먹는데요? 가끔 저녁에 하나씩 먹고. 네. 거의 갖고 놀죠. 아니, 그러니까요. 떼지 울겄다. 이렇게 훈련하면 또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먹나요? 한 점도 안 남겨요. 좋구만, 청소부. 떼지는 먹는 데 전념하고, 누렁이는 노는 데 전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갖고 놀아, 손. 아지트네, 아지트. 여기 사장님, 요거 누룽이가 많이 긁어가지고 조금 손해본 것도 많겠어요. 지금 벌써 많이 구멍 뚫어놨는데. 제품들 뭐 상표도 뜯어버린 경우도 있고, 비닐도 뜯는 경우도 많고, 부시는 경우도 많고, 램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아, 죄송해요, 웃어가지고. 아이고, 그랬어? 어이구, 재밌어? 아, 청방 지축이구만. 또 도망가. 야,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누룽아? 어? 누룽아, 막 이렇게 막 사고 치면은 아빠가 힘들어해요. 어? 어우, 어, 발가락 네 개네. 이어캣은 발가락 네 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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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걸 보는 건데, 오. 다리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떼지야, 적극적인 건 좋은데, 할지는 마라. 소리! 아, 뭐야, 이거, 소리! 누룽아, 앓지 마. 이 사장님이 여기서 누워서 주무신다고 하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누웠는데요. 지금 떼지가 암컷인데, 역시 저를 알아봅니다. 떼지야, 일로 와봐. 떼지. 떼지야, 오라고 하니까 왔네. 응?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티몬과 푼바 실사판을 봤는데, 실제로는 친하지는 않네요. 이게 영화에서는 굉장히 친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 걸로 나오는데. 아, 안경 벗어. 이게 더 괜찮지? 이건 안 돼. 이렇게 떼지랑 그리고 우리 누룽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러 왔는데, 사실 이렇게 엄청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싸우거나 그런 모습은 없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아무튼 해서 오늘 굉장히 색다른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야, 그만 긁어. 야, 안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긁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프 그냥. 야, 드디어 누룽이 원샷을 잡았습니다. 정말 지축이에요. 누룽아, 다음에 좀 착하게 있어. 둘, 셋. 됐다? 가만히 있는데요? 뭐야? 저도 이거 사진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티몬과 푼바. 너무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과도한 연출. 죄송해요. 얘 혹시 이름이 뭐예요? 예, 레드테일 레이서예요. 아, 진짜 멋있네. 광택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 리처드슨 땅다람쥐. 저번에 왔을 때 귀여운 친구인데. 아이고, 귀여워. 야, 너 혹시 너, 야, 거기 뱀 들어있는데 뱀 사냥하려고 하는 거니? 너 잘못하면 너 혼나. 뱀 오빠한테. 그래, 떼지야, 옆에서 좀 너가 좀 보호 좀 해줘라. 이리 와, 누룽이. 어미 뒤 롱지 때 이렇게 우기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현실 피카츄, 친칠라입니다. 야, 여기 왔는데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얼굴 뭐야. 아이고, 엠페로즈2. 와, 진짜 귀여워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 한번 먹어본. 피치 프로. 미아코니스 토드. 감자떡개구리. 그 전국 파충류샵에서 여기만 있다는 바로 이 독특한 친구의 이름은? 트리러너예요. 트리러너요? 네. 아, 엄청 뛰어다니네요. 나무 위를 뛰어다니는 애들이어서. 여기 턱 보면은 뭐야, 이거 선인장 펴있네. 되게 독특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 귀여워. 이거 동해르만. 거미 같은 페이크 모닝개코예요. 모닝개코. 그리고 화이트 트리프로. 그리고 테라핀 거북이입니다. 그리고 범블비 다트프로그입니다. 그리고 펄트리프로그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리고 파이어 살라만다. 그리고 이 친구는 모시프로그입니다. 개구리 맞죠? 나중에 이건 추후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